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구했네 이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가지고 위험에서도 질병에서도 구원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면적인 구원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 살렸다. 물론 이것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면적인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전폭적인 전면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서 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렸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말씀합니다. 소명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그냥 단순히 불렀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불렀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또는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뭔가 하는데 하나님의 뜻하면 우선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기준이라고 할까요? 포커스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확고하시며 명확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확고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명확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고 분명하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뜻이 바로 이제 구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뜻. 그 뜻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왜 은혜로 주십니까? 은혜로의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선물이겠죠. 그렇죠? 선물로 주심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으면은 이거는 자랑이죠. 그렇죠? 나는 구원을 내가 찾았어. 내가 발견했어. 내가 구원을 얻었어. 나의 수고와 나의 지혜로 얻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자랑입니다. 자랑. 구원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는 그 순간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심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패했다라는 말은 쓸모없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이죠.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내셨다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셨다. 조금 이제 원문에 의하면은 환하게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환하게 죄로 감추어진 것을 환하게 밝히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게끔 무엇을요? 생명과 영원한 것을, 영원한 부활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춘다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끔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누구나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못 찾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 게 또 은혜이죠. 그렇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원해서 나는 선포자 할 거야, 사도가 될 거야, 교사가 될 거야 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의로 된 게 아니라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막대한 고통을 이 고난에 바울이 담고 있습니다. 원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심각한 고통, 그것을 바울이 받았다라고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은, 바울이 주님께 의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탁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그것은 문맥상 그냥 살펴보면은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끝까지 내가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하는데 그날은 언제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책이에요. 바울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참수를 당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어떻게 보면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것을 지키라.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부끄러운 것에 반대되는 것이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부끄러운 것에 반대되는 것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사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공교롭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체포될 때, 재판받을 때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 사람이 주동자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보가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 개혁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격려해줬다라는 말을요. 나를 자주 격려해줬다라는 말을 유쾌하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더 이제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배고프고 갈증나고 그쵸? 그 힘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조금 실감나게 하면은 로마에 있을 때 옥에 있었겠죠, 그렇죠? 옥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줬는데 내가 오네시보로에게 원하는 바는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주님의 긍휼이 오네시보를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좀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만나줬듯이 주님의 날에 주의 은혜가 오네시보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언어 유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디모데가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바울을 극진히 돌봤기 때문에 참 오네시보로처럼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소문이 아마 편만하게 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오네시보로의 섬김은 디모데도 알고 많은 성도들도 알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바울을 돌볼까? 그렇죠? 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야, 다 사람들이 배신을 했는데 누가 바울을 챙겨줬을까? 누가 자꾸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줬을까? 어떻게 보면 오네시보로가 편지 전달자 역할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네시보로를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또 오네시보로가 이 구창한 나를 만나러 올 때 오네시보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나와 오네시보로처럼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신 바른 말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복음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는 않은데 뭐가 부끄럽냐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참 부끄럽다. 아, 나는 이름도 하종이라고 지어가지고 하필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름대로 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개명해야지. 개명해야지. 뭘로 지을까? 합자로 돌릴까? 뭐 종자로 돌릴까? 동생이 다 종종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워요. 거룩한 복음이 나한테 있는데 이 복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나, 창피한 나. 이 내가 창피한 거거든요. 부끄러움은 참 귀한데. 그래서 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다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의 사명감, 부족한 나의 이 헌신, 이게 참 주님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참 주님의 복음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데 우리는 그 복음에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